제가 우리 엄마 아빠랑 좀 얘기를 나눴어요. 엄마 아빠가 원하는 행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모든 분들이 웃고 갈 수 있게 좀 재밌게 좀 진행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. 어떻게 좀 차분하고 조용한 게 좋으세요? 밝고 유쾌한 게 좋으세요? 네, 밝고 슬픈 게 좋으신가 봐요. 힘 좀 내주시겠어요? 네. 자. 네. 아, 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해요. 네. 자, 우리 여러분들 밝고 유쾌한 행사 별거 아닙니다. 우리 가족들 나올 때 큰 박수와 함성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엄마 아빠 그거 힘들면 차 안 태워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예예. 예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끼는 모든 분들만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. 예. 나오지 말고 입장이라고 하면 나와서 들어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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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음이 좀 급해요. 네. 저기 뒤쪽에 오늘의 주인공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먼저 얼굴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죠? 자, 엄마 아빠 내민으로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애기가 우니까 바로 입장시킨대요.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. 엄마 아빠 신건이 입장해주세요. 박수 함성 갑니다. 여기 100명이거든요 함성이 안 들리는데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괜찮아요? 네. 애기 안으면 안 올 것 같아요. 예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아, 가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. 예, 예. 안아주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아예 반갑습니다. 괜찮아요? 아, 영상이요? 네, 잠깐만요. 좀만 달래고 계세요. 아, 그래요. 물도 좀 마시고, 물도 좀 마시고. 네네. 일로 오시고요. 자, 우리 먼저 애기 얼굴 한번 봐야죠. 그죠? 우리 신분이 좀 잘생겼습니까? 혹시, 네. 누구 닮았어요? 아빠요. 네, 그래요. 네, 아빠가 닮았는데 계속 우네요. 네. 자, 자, 우리 가족들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괜찮을까요? 천천히 해볼까요? 예, 예, 예. 자, 네. 신분이 가족, 내빈이 여기 차렷 한 번만 해주시고요. 네. 가족분들, 내비놓기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가족들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시고요. 첫 번째 이벤트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로 좀 올라오시고요. 돌돌, 돌돌. 자, 첫 번째 이벤트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 이벤트는 앞에 보시면 케이크가 초과했습니다. 초의 불을 환히 밝히는 촛불 점화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점화봉 잠깐만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촛불 점화의 뜻은 촛불처럼 밝고 환하게 우리 아이가 잘 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큰일 났네요. 자, 불 켜주세요. 하나 둘 셋.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가 자꾸 울어서. 예. 자, 여러분들 초에 불 켰는데 오늘 아직 생일 축하 노래를 못 들어봤습니다. 그죠? 제가 큰 목소리 안 낼 테니까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. 같이 불러볼게요. 준비해서 박자 한번 맞춰볼까요? 박수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.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엄마 아빠 앞에 한번 봐보시고요. 머리